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편의 내용은 14편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앞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상황에 맞추어서 약간 변형을 시킨 것 같습니다. 53편은 지혜의 시죠. 다윗의 마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서길은 교훈, 묵상, 지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을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을렛은 슬프게 연주하라는 것인데요. 내용상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픈 조로 이렇게 연주를 하라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악인들의 그 어리석은 악행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영생의 축복까지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그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사람이나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절대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신앙교육이 금지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미국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죠. 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당시 프랑스 지도자들은 왕과 교회에 억눌렸던 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그런 달력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만들면서 예배일도 폐지를 시켰죠. 분노한 시민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성직자들을 모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제도가 철폐되고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고 하나님 대신에 이성의 여신이 프랑스에 받아들여지면서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범죄는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프랑스는 3년 반 후에 1797년 7월 17일에 성경을 금지하는 것을 풀고 종교 행사 금지령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그리고 2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53편 2절 3절과 또 똑같은 것이 시편 14편 1절부터 4절 내용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죠. 오늘 5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그때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것이 악인의 운명이죠. 마지막 심판에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두려움에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즐겨 쓰는 용어인데요. 시온을 떠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죄악된 세상의 그런 탄식 가운데 참 슬프고 어두운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구절이 있죠. 2절과 방금 읽은 6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죠,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리석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 바보이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굽어 살펴보실 때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각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죠.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죠.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자주 찾는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러가 되돌아가서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죠. 다윗은 이 구절에서 아마 노아 홍수 때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그들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그런 상태를 아마 기억하면서 쓴 시 같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세상의 심판자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히브리 문학의 특수성이죠.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표현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고개를 땅에 대고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인생을 굽어 살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가 되는 것이죠.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세히 살피신다는 것이거든요. 빠짐없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포로 가운데 있고 또 나쁜 성격이나 나쁜 습관이나 나쁜 형편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민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모든 기쁨의 원동력이고 온종일 기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은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태양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